안녕하세요. 뭐 할 것 같으세요 여기서? 꽃다귀? 꽃다귀? 왜 꽃다귀 사람 뭐지? 제가 항상 뭐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술을 많이 마신다? 정답! 오늘은 칵테일 바 알바예요. 정답이었다! 가장 좋아하는 술은 뭐예요? 저는 소주도 먹고 캡틴큐. 그게 없으면 그냥 고음형 알코올이라도 마시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초바예요. 아초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오자마자 앉는 패트론으로 맥주를 끼우는 작업부터 할 건데요. 둘 다 20리터짜리 케그인데요. 테라생 맥주건 기냈습니다. 청소부터 하시면서 이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꼽아주시고 이거를 이제 켜시면 되세요. 네, 나오죠. 아,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구나. 네, 됐습니다. 다시 이제 꺼주시고요. 이거를 까주신 다음에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자, 이제 맥주를 살짝 다 시음을 살짝 해봐야 됩니다. 맥주가 상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당연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렇죠. 네. 왜 들었어? 네네. 살짝 깔아보시면 시음하시면 되는데 시음 한 말 한 할 만큼 하면 되는 거죠. 네, 다 따르시면 11,000원 내시면 됩니다. 바텐더 하시면 칵테일 만들어준 분들 뭘 생각하시죠? 흔드는 거. 네,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저희 직업 특성상 글라스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놓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그래서 주문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병을 이렇게 돌립니다. 우와! 우와! 여기까지 하면 또 인프라스트럭처 없기 때문에 살짝 움직이는 뉴턴이랑 상의는 하시고 이러는 거죠. 자, 이번에 쉐이킹을 직접 하실 건데요. 카시스 1온스를 똑같이 1온스 넣어주실게요. 말리브라는 코코넛 2분의 1온스만 따라주시면 될게요. 아, 냄새. 레몬 주스 한 번, 오렌지 주스 두 번 넣으실게요. 쉐이크로 조입을 하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꽂으셔가지고 이게 물립니다.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어, 잘 됐어요. 잘 이제 쉐이킹을 하는데 보통 쉐이킹 하시는 방법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을 세게 딱 25번만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되셨고요. 네, 자, 여기서 푸실 때는 툭 치면은 좀 멋이 없잖아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넷, 넷, 뽑아. 아, 맞지. 이따가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은 칵테일 네 잔을 이걸 부으실 건데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데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시고 심심하잖아요? 그럼 완전 이렇게 흔들면 아이고. 그리고 이제 불쇼를 진짜 이제 배워야 되는데 진지하게 좀 할게요. 네. 불이 별로 안 세요. 세세요? 이게 안 세요. 네네, 이게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도 안 뜨거워요. 그러니까 네. 아, 진짜 개무서워. 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아, 다시. 씨발, 정말.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하십니다. 그다음 여러분 잘 보세요. 마법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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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요. 맛있게 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이 맛집이네.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사람들은 박수 칠 때 이렇게 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마이크 잡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 저희는 아무래도 공연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게에서 일하는 나랑 밖에 원래 내가 운동대에서 슬럼프가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느 사람이었는지 기억 못하는 애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네. 직원 복지는 특별한 게 있어요? 저희 직원들은 뭘 주문하든 50% DC. 네. 떡값이나 당연히 상여금, 매출에 관한 인센티브는 당연히 있는 거고. 아, 진짜요? 네. 저 오늘 친구 데리고 왔네요. 아, 친구분들이요? 진상 손님이랑 되게 기억에 남는 손님 있어요? 엄청 많죠. 기본적으로 인사불성은 당연한 거고 밥 먹는데 좀 더러운 얘기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얘기해주세요. 괜찮으세요? 부스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취하시면은 이게 본능이랑 좀 다르게 움직이시니까
관략까지 풀리시면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약간? 네네. 그럼 저희는 정말로 위에가 아니고 밑에가요? 요거는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차라리 이거 하실 거면 여기 나와요. 네. 정말 다 하셔도 되는데 아래로 하시면은 그때 바로 129 불러서 보내야 돼요. 오셔가지고 그냥 그 분만 데려가세요? 아니면 잠에서 다 같이 가져가세요? 잔해가 다 떨어져요. 여기 다 떨어져. 그날은 락스 파티입니다. 그래서 락스 파티. 앉으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초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초빠입니다. 메뉴판을 오늘 보시는 것보다는 어떤 취향인지 좀 알고 저희가 추천을 한번 해드리도록 해볼 건데요. 어떤 거 드시고 싶으신가요? 소라파고 술이 좀 세자는지 센술인데 좀 아닌 거? 아, 달고 센술. 네, 달고 센술. 그거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분증 한번 검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와, 진짜 예뻐지셨어요. 데킬라 선라이즈를 해주시고 카이스 프라이프. 제가 멋있긴 사실 못해요. 왜냐? 오늘 시작했거든요. 어, 그럼 첫 칵테일. 어? 첫 칵테일이에요. 별로 멋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그러면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25살이요. 아, 진짜요? 저보다 한 살 언니이시네요. 어, 근데 노래가 너무 야해서 언니인 줄 알았어요. 약간 멋진 언니 이미지가 있으신데. 아, 진짜요? 아, 그 언니 노래, 그 언니 노래 이랬는데. 노래가 애성이었네. 제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혼자인데 친구들 올 것 같아요. 혼자시면 바 쪽으로 이렇게 안내해드릴게요. 친구예요. 아, 친구구나. 여기 이 친구는 12라는 사람 모르시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철부랑은 피처링을 몇 번 했어요. 월부드랑 아직 아무것도 안 해요. 나랑 안 해요. 어? 나랑 안 물어봤잖아. 고객이 기다리라는 거. 전 고객한테 칼밥 먹을 수 있어요. 죄송해요. 칵테일 쇼를 저랑 함께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배워가지고 돌려 맞게 하고 있어요. 이거 세 명 중에서 타이밍 사람 한 명 고르자면 매력 어필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윤정아, 오,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6시간이었습니다. 6시간이요? 시급 9,000원입니다. 이 일의 장점, 단점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장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굉장히 즐겁게 일할 수 있다. 단점은 술을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이나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손이 약간 다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많이 연마하지 않으면. 한 줄평으로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 여러분, 술은 먹을 만큼만 드십시다. 관략은 조심. 똥 싸지 마세요. 이게 만루 홈런이라는 칵테일인데요. 제가 한번 드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갈게요. 자, 갑니다.